자, 그래서 뭐 간접화법과 간접의문문에 대해서 수업했고요. 그러면 뭔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라는 부분이군요.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how old, 그러니까 I wonder, 내가 뭐한다, 궁금하답니다. 그렇죠? 그 여자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I wonder how old, 그 다음에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인데 is she 했으니까 틀렸고, she is의 순서로 바꿔야 되니까 the girl is로 바꿔줘야 되겠죠. I wonder how old the girl is. 그래서 how old is she가 아니고 how old she is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간접의문문이죠. 간접의문문.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만 How old is the girl? 이라고 물어보고 이때는 직접 물음표를 붙이죠. 그래서 여자의 몇 살이니? 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How old is the girl? 이지만 I wonder와 같은 다른 문장과 합쳐져서 간접의문문으로 바뀌었을 때는 is she, 지금 이제 how old is she를 how old she is로 she is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think why we support him? 그래서 너는 왜 우리가 그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문장입니다. do you think why we support him?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는 생각하니 왜 우리가 그를 서포트 해준다고 그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니? 인데요. do you think에서 연결동사가 think, t, 뭐 tbgsi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절의 동사라 했죠. 주절의 동사가 think나 또는 believe나 그 다음에 guess나 또는 suppose나 그 다음에 imagine 같은 동사가 주절에 있는 동사일 땐 의문사가 일로 와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why do you think we support him? 이라고 어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why do you think we support him? 뜻은 왜 우리가 그를 지지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뜻이고요. support의 뜻은 지지하다 뭐 이런 뜻이죠. do you have any idea where 너는 아냐 라는 뜻입니다. do you have any idea가 너 아니? do you know 하고 같은 뜻이에요. do you have any idea는 do you know 하고 같은 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 라는 뜻입니다. Do you have any idea where? 마찬가지 지금 where did she go?는 직접 의문문이니까 간접 의문문 해주려면 did가 go 속으로 들어가서 얘는 went로 바뀌겠죠. 그래서 where did she go?가 아니고 where she went로 써줘야 된다는 거. Do you have any idea where she went?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다음 문장을 간접의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Can he play the cello? 그래서 그는 뭐 첼로 연주할 수 있니? 라고 이건 직접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또 그가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if He can play the cello.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if의 뜻은 만약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고 if 대신 쓸 수 있는 건 whether라고 했죠. w-h-e-t-h-e-r I want to know whether he can play the cello. 그 끝에는 or not을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기 때문에 I want to know whether he can play the cello or not. 그래서 can he play the cello는 뭐가 없는 직접 의문이다.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간접의문 바꿀 때 인지 아닌지 라는 if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why were you late for the class? 너 수업에 왜 늦었니? 라고 직접 물었죠. why were you late for the class? 너 수업에 왜 늦었니? 하고 please tell me 하고 합치면 please tell me why were you가 why you were 바뀌겠죠. why you were late for the class. 그래서 지금 이 B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위에 있는 문장이나 밑에 있는 문장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문장이나 똑같은 밑에 있는 문장이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단 말입니다. 둘 다 위에 문장 그가 첼로 연주할 수 있니? 밑에 문장 나는 그가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 나 똑같이 그가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표현도 가능하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표현도 가능한데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어떻게 되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 것도 밑에 것 똑같은 뜻이었죠. Who will be here tomorrow? 누가 내일 여기에 올 거니 묻고 있습니다. Who will be here tomorrow? 누가 내일 여기에 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근데 TBGSI 중에 하나죠. TBGSI 중에 하나인 guess가 있죠. 그래서 Who do you guess will be here tomorrow? 이렇게 줘야 되겠죠. 누가 올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뜻입니다. guess는 추측하다 라는 뜻으로서 누가 내일 여기 올 거라고 너는 추측하니? 라는 뜻으로서 의문사가 앞으로 가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녀석이.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추측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죠. 오케이. who가 있고 no가 있고 this novel 있고 you가 있고 wrote가 있고 do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누구는 뭐하니? 누구는 뭐하니? 너는 아니 말이고 너도 아니. 뭘 아니? 뭐를 아니? 너는 누가 이 소설 썼는지 아니?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너는 안, 그니까 이 너는 아니 누가 이 소설을 썼는지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냐? 누가 이 소설을 썼니? 하고 둘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누가 이 소설을 썼니? 라는 말이나 너는 누가 이 소설을 썼는지 아니? 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럼 위에 걸 보고 문장의 종류를 보고 뭐라 한다?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직접 의문문.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직접 의문문 먼저 만들어 보면 누가 썼니? who가 wrote 했니? 무엇을? this novel. 이렇게 하면 누가 이 소설을 썼니? 라고 직접 묻는 거죠. 그러면 who wrote this novel 이라는 이 문장하고 who wrote this novel 이라는 이 문장하고 뭐하고 합쳐보겠다? 너는 아니 라는 do you know 하고 합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do you know who wrote this novel? 자, 그래서 직접 의문문의 특징, 지금 있는 이 직접 의문문의 특징은 뭐가 뭐인 직접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주어죠.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뀔 때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대로 쓰면 된다 했죠. 다만 만약에 너는 아니가 아니고 여기는 너는 아니죠. 너는 생각하니. 그래서 너는 누가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니 라는 뜻일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주전의 동사가 think로 바뀔 거고 그럼 의문사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Who do you think wrote this novel? 이것이 누가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니 라는 거고요. 여기는 think가 아니고 know라는 동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은 지금은 주어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 어순이 애초에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의문 만들 때도 그 어순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는 뭔 얘기하는 거냐? 뭐 happened 있고 when 있고 knows가 있고 the accident가 있고 nobody가 있어. 뭐 이런 거 갖고 쭉 해갖고 우리말로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른다. 뭘 모른다? 그 사고가 언제 해픈드 했었는지. 자, 아무도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모른다 라는 문장인데요. 직접 물어볼 때는 뭐였겠다?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니? 라는 직접 의문문이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니? 라는 직접 의문문이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 라는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된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게 되는 걸 알고 있냐 라는 얘기죠. 일단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니? 그것이 언제 발생했니? 라고 직접 물으면 When did the accident happen? 이렇게 묻겠죠. When did it happen? 그거 언제 발생했어? 그럼 이거하고 뭐하고 합친다? 아무도 모른다 라는 거 합치겠죠. 그럼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그 다음에 nobody knows는 물음표로 끝날 문장이 아니죠. 주절이 이거니까 얘는 마침표로 끝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순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when이 happen으로부터 튀어나왔죠. 그러면 did하고 happen하고 합쳐지면 뭐가 되겠다? 얘는 happen 속으로 들어가고 did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happen의 과거형인 nobody knows when the accident happened 이런 간접 의문이 만들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did가 튀어나왔죠. 이 속에 있다가 when did it happen이 when it happened로 바뀌어야지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 언제 발생했니? 라고 직접 묻는 게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when did it happened 그거 언제 발생했어 라는 것이 when it happened did가 동사 속으로 did가 애초에 튀어나왔죠. 묻는 말 만들기 위해서 did you like 만들듯이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happened의 과거 형태로 바뀌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뭐 만들라는 거냐 comes가 있고 she가 있고 do가 있고 where가 있고 suppose가 있고 you가 있고 from이 있으면 뭐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말로. 너는 뭐하니 suppose 하니 suppose가 추측하다란 뜻이죠. 넌 추측하니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어디에서 너는 그녀가 어디 출신이라고 추측하니 라는 말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직접 의문문은 그녀가 어디서 왔니 이게 직접 의문문이죠. 그녀가 어디 출신이니 라는 말이 그녀가 어디서 왔다고 추측하니 라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겠죠. 먼저 직접 의문문 먼저 만들면 그녀가 어디서 왔니 라고 그녀의 출신은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oes she come from where does she come from 그녀 어디 출신이니 직접 묻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es she come from 그러면 얘를 이제 뭐하고 합신다 Do you suppose 하고 합치는 거죠. 넌 추측하니 그러면 Do you suppose 다음에 일단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o you suppose가 문장의 주절이 되는 부분이고 의문문이니까 이번에는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온 게 아니고요 Do you suppose 얘는 사라집니다. 이 물음표는 직접 의문문에서 뭐가 되면서 간접 의문문 되면서 사라졌어요. Do you suppose가 가지고 있는 물음표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얘도 간접 의문문 돼야 되니까 does가 뭐 속으로 들어가겠다? come 속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사라지면 does가 사라지고 대신 come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do you suppose where she comes from 자 그런데 여기에 tbgsi 중에 하나죠.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있으면 뭐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where do you suppose she comes from 이 되어야 한다. 너는 그녀가 어디서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하니 추측하니 라는 표현은 where do you think she comes from where do you suppose she comes from 이렇게 where까지 앞으로 이동해 주는 것까지 해야 된다. 여기에 suppose이기 때문에 tbgsi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녀가 그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의 취지나 너는 그녀가 어디서 왔다고 추측하니나 전부 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물어본 건 똑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중 1, 2때 배웠던 직접 의문문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중 3때 배우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묻는 거고 특징은 뭔가 어순이 바뀌었어요. Do you like 만든 걸 you like she comes 였던 걸 Does she come? 해서 묻는 말 만드는데 다시 원래 위치로 들어갑니다.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does가 들어간 형, 일반 동사에 does가 들어간 형태로 되돌아간다라는 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녀가 무엇을 원했었는지 아니? 그럼 얘도 뭐 일단 써보면 간접 의문, 직접 의문 다 써보면 자 직접 묻는 말은 그녀가 무엇을 원했니 이거죠. 그녀가 무엇을 원했니 그러면 얘를 먼저 영어로 써보면 What
did she want죠. What did she want? 맞습니까? 그럼 what did she want를 뭐하고 합치겠다? Do you know 하고 합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쳐다보고 이제 마침표 할지, 그러니까 주절 부분을 쳐다보고 마침표 할지 물음표 할지, 얘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했어요. 얘는 사라진다 했어요. 분명히 뭐가 되면서 직접 의문문이 뭐로 바뀌면서 간접 의문문 되면서 얘가 가지고 있던 물음표는 사라지게 됩니다.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여기 얘가 가지고 있던 물음표는 사라지는데 do you know가 가지고 있던 물음표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did가 want 속으로 들어가면 did 사라지고 want의 과거요. Do you know what she wanted? 이렇게 하면 그 녀가 무엇을 원했었는지를 넌 알고 있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게 TBGSI가 아니죠. 그래서 what의 위치는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누가 그 경기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누구는? 너는 무엇을 이것을 누가 그 경기를 이길 것이라 는 것을 생각하니? 그러면 직접 묻는 말은? 이렇게 물었겠죠? 누가 그 경기를 이길 거니? 그러면 누가 이길 거니? 무슨 시제니까? 미래 시제니까? Who will win the game? 하고 묻는 말 하면 되겠죠. Who will win the game? 누가 이길 거니? Who will win the game? 됐습니까? 그래서 특징은 묻는 말이고 직접 묻는 말인데 특징은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내가 이길 거야?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이 어순이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럼 얘하고 이제 뭐하고 얘를 이제 쭉 갖다 쓸 거란 말이죠. 어디에다 집어넣겠다? Do you think에다가 집어넣겠단 말이죠. 그러면 do you think who will win the game 하고 do you think 쳐다보고 이거 물음표 해야 되겠네. 자 그리고 이러고 나서 끝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는 think가 사용됐으니까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game 이렇게 완성시켜줘야 되겠다. 전달 동사 주절의 동사가 think이기 때문에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game 누가 그 시합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화법과 뭐 간접 의문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네요. 먼저 수의 일치 단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쭉 다 정리했었어요. 어떤 경우에 단수 취급하냐 라는 것들 쭉 보면 제일 먼저 다룬 게 every 하고 그 다음에 each였죠. every하고 each는 뒤에 뭐, 무슨 명사?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어떤 명사만 온다?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그래서 이거를 뭐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 뒤에 북이 올 수 있냐? 북스가 올 수 있냐? 머니가 올 수 있냐? 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북이 올 수 있는 경우하고 북스가 올 수 있는 경우하고 머니가 올 수 있는 거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먼저 이런 거 가능하죠? 북 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every나 each 이런 것들도 뒤에 뭐 할 수 있고 어떤 명사가 와야 된다? 셀 수 있고 단수 명사가 와야 되는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북스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많죠. 일단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man이나 a lot of가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헤이 이런 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One of the books 이런 것도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쓸 수 있는 건 many books, some books, a lot of books, a number of books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oney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 이런 건 안 되죠. 어머니 이런 거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뭐는 가능하다? Somebody 이런 건 가능하죠. 그쵸? Somebody 가능하고 또 뭐 much money 가능하겠네요. much money. 그 다음에 a lot of money 이런 거 가능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여기 빠뜨린 게 있네. 여기 빠뜨린 건 뭐가 있냐면 a few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파트 a few 하고 관련해서 a little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계속 연속해서 등장하는 거 한번 보면 some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some 뒤에는 셀 수 있다면 복수형이고 단수명사 올 수 있다. some books, some money. many 뒤에는 뭐 할 수 있는 애만 온다?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 1, 2 때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우 이거 every하고 each 뒤에는 뭐 할 수 있고 뭐가 온다? 셀 수 있고 단수형이 오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게 단수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수의 일치에서 단수에서 이거 다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뤘느냐 이런 거 배웠어요. 뭐 그래서 뭐 그 사과의 절반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사과의 절반이라든지 그 사과의 3분의 1 그 사과의 3분의 1 어떻게 표현한다? One third of the app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사과의 대부분 그 사과의 대부분 Most of the apple 그 다음에 그 사과의 나머지 부분 남은 부분 The rest of the apple 그래서 뭐 뭐의 절 단수 명사의 절반 암만 길어봤자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분수의 분수 뒤에 오는 단수 명사 한 개의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단수 취급한다. 그 사과의 대부분 단수의 대부분이니까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었어요. 얘들은 얘들 뭐 half of the apple이든 one third of the apple이든 most of the apple이든 사과 몇 개의 뭐 절반이면 이렇게 줘. 그 다음에 뭐 one third of면 뭐 3분의 1이면 뭐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이면 뭐 사과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것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다뤘냐. 책에는 안 다뤘지만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Okay. Either of my parents is from 대구.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나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어디 출신이다? 대구 출신이다. 그래서 either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여기에 복수명사가 왔지만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대구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he or she is from 대구 해야 된다 했습니다. eith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두 분 다 구미 출신이 아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자 neither of 복수명사는 둘 다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뭐도 다뤄봤느냐 아까 전에 a number of가 나왔었습니다. a number of the 아니, a number of books가 무슨 뜻이었더라? 이건 many books니까 many books are에요. many books is에요. 이거는 복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a number of books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인데 단수 취급한다일 때는 the number of라는 거 했었죠. 더 넘버 오브 피플인 구미. 그래서 어디에 사람들의 숫자? 구미 사람들의 숫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는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단수할 때 다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every boy겠죠. every boy is listening to music. 모든 아이들이 모든 남자아이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다?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all을 썼을 때는 all boys are listening to music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 뒤에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하고 복수 취급해야 되고 every 뒤에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한다. 뜻은 똑같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two miles is a good distance for him to run.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뭐라면서 배웠었습니까? 이 for him 같은 걸 보고 뭐라면서 우리가 배웠죠? to 부정사의 모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그래서 2마일은 어떤 거리다? 좋은 거리다. 괜찮은 거리다. 2마일은 괜찮은 거리야. 누구로서 뭐하기에? 그가 뛰기에. 그가 2마일 정도는 쉽게 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2마일은. 그래서 거리 명사 단수 취급한다고 얘기했죠. 선생님 2 miles 이거 복수형인데 day 아닙니까? it이야. it. s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수 아니야. 그 다음에 mathematics 수학이죠. 수학이니까 모명칭 과목명이죠. 과목명은 끝에 s로 끝나더라도 단수 취급한다. Mathematics is favorite, his favorite subject. 수학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이거 뭐 2번하고 3번의 공통점은 S로 끝나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S로 끝나는 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복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음 관로 안에서 말을 이용해서 알만한 형태로 every student has to be diligent죠. 모든 학생들은 뭐 해야만 한다? 부지런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every 뒤에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nobody knows. nobody는 단수 취급해야죠.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 뜻이죠. nobody knows the truth. who knows the truth? 누가 진실을 알아? nobody knows the truth. nobody 같은 단어들도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the number of cars in Seoul. 서울에 있는 차량의 대수죠. 암만 길어봤자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래서 is increasing. 서울에 있는 차량 대수가 increasing. 뭐하고 있는 중이다?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rapidly. rapidly는 quickly하고 같은 뜻이죠. rapidly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서울의 차량의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cars in Seoul is increasing rapidly.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내는 단어 숙제 안 하면 9시부터 10시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갈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physics is interesting to me죠. physics의 뜻은 물리학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s로 끝났지만 과목 명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물리학은 나에게 흥미롭다 라고 얘기하죠. physics is interesting to me. 그 다음에 some of water 약간의 물이죠. 약간의 물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여기에 r가 왜이니 말이죠. some of water is drunken. 그래서 약간의 물이 마셔졌다 수동태죠. 지금 drink의 pp형 입장밖에 없던 시니까 약간의 물이 마셔졌다 by the dog. 누구에 의해서? 그 개에 의해서. some of water 마찬가지 셀 수 없는 명사의 앞에 some이 왔으니까 some water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썼네요. some water is drunken by the dog. 그 다음에 half of the book 책 몇 권의 절반? 한 권의 절반이죠. 책 한 권이 이렇게 있는데 한 권의 절반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근데 왜 were가 있니? 그래서 half of the book was read. read라고 읽어야죠. pp형이니까 read, read, read죠. half of the book was read by the student. 그래서 그 책의 절반이 뭐해졌다? 읽혀졌다? 계속해서 수동태네요. 그 학생들에 의해서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이 빨리 퍼진다. 나쁜 소식은 bad news죠. bad news는 안만 길어봤자 s로 끝났다고 해서 day가 아니고 it이죠. 그러면 it travels quickly 하면 되겠죠. bad news travels quickly. bad news는 나쁜 소식이란 뜻이고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it처럼 행동한다. it travels quickly. 그 다음에 3년인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이야. 그럼 뭐 3년이라는 표현은 3 years 라고 표현하겠죠. 3 years. 3 years 안만 길어봤자 s로 끝났다고 해서 day가 아니고 it is 해야 되겠죠. 3 years is a long time to wait.
오케이. 그래서 3년은 내가 기다리기에 긴 시간이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 3년은 내가 기다리기에 긴 시간이다 이렇게 요런 말 집어넣어주고 싶을 때 쓰는 문법이 바로 뭐다? 뭐다? 의미상의 주어겠죠?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여기다가 for me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3 years is a long time for me to wait. 내가 3년을 기다리기엔 너무 길어. 그 다음에 각각의 소년은 무대 위에서 치마를 입고 있다 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 모든 소녀들이 무대 위에서 치마를 입고 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각각의 소녀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each 뒤에 단수명사. 오케이. 그래서 each girl은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she처럼 she wears 해줘야 된다. Each girl wears a skirt on the stage. 똑같은 표현을 all 쓰면 all girls wear a skirt on the stage. all을 썼을 때는 뒤에 girls의 복수형이 오고 똑같은 표현은 똑같은 의미 전달은 그렇게 할 all girls wear a skirt on the stage. Each girl wears a skirt on the stage.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each하고 every는 똑같은 뜻이다. 오케이. 단수 취급하는 거 봤고요. 이제 복수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복수 취급하는 것들 뭐 정리해보면 뭐가 있었냐 하면은 뭐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뭐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면 뭐 some of the books 아까 전에 some of water가 있었습니다. some of water는 단수 취급하지만 some of the books는 some 뒤에 복수명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are가 와야 된단 말이죠. they are some of the books 뭐 some books 이런 것들 복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뭐 그 책 뭐 열 권의 절반 이런 표현 열 권의 절반 뭐 half of the books 이런 표현이겠죠. half of the books 뭐 책이 열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면 다섯 권이니까 다섯 권도 복수 취급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half of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 다음에 뭐 그 책들의 뭐 분수 of 마찬가지죠. 뭐 the rest of 이런 것들도 다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 취급한다 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했냐면 both of my parents 이런 표현이 있죠. 뭐 나의 부모님 둘 다 구미 출신이면 are from 구미. 그래서 both 아까 전에 either of 복수명사나 neith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하지만 both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다뤄봤죠 우리가 여기서 복수 취급한다. 문제 풀어보면서 보겠습니다. most of the Chinese like drinking tea. 뭔 뜻이겠어요? 중국인들 대부분이죠. 중국인들 대부분. 중국인들 대부분. 중국인 인구가 60억이 넘는데 그 중에 대부분 한 50억이라 치자 그러면. 50억이 차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이건 안 만들어봤자 day로 취급해줘야 되겠죠. 그럼 day likes냐 day like냐. most of 무슨 명사? most of 복수명사죠. 자 이거 the Chinese 속에 들어있는 문법도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거 the 플러스 형용사죠.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더라. 형용사 people 이란 뜻이라 했죠. 더 rich 하면 rich people 이란 뜻이라 했죠. 더 rich 하면 부자들 이란 뜻이기 때문에 또 rich people 안만 길어봤자 day죠. day. 그래서 most of the Chinese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they like drinking tea 하고요. 그 다음에 the scissors you have. 그래서 여기에는 대시 생략했죠. 뭐 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누가 뭐 하는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위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위. 한번 길어봤자 they look dangerous.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위는 위험해 보인다. they look dangerous. 그래서 뭐 이 경우는 뭐 scissors라든지 뭐 안경이란 뜻의 glasses라든지 바지란 뜻의 pants 뭐 이런 것들은 복수 취급한다 라는 거 그거였죠. The scissors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가위. 그 다음에 some of the buildings in this town 이 동네에 있는 건물 몇 개는 건물들 중 일부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이 타운에 있는 빌딩들 중 몇 개는 그것들은 높다. They are tall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is glasses were broken. 아까 전에 얘기했던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죠. 그의 안경이 깨졌다. They were broken. They 취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끝에 S 있다고 단수 취급하고 S 없다고 복수 취급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S 있다고 복수 취급하고 S 없다고 단수 취급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Physics라든지 Mathematics 뭐 Economics 뭐 이런 것도 S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 2 miles 뭐 3 years 이런 것도 S로 끝나지만 단수 취급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복수 취급해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서 이거 과목명이네 단수 취급해야지 이거 거리 얘기하는 거네 단수 취급하는 거네 가위네 복수 취급해야지 그 다음에 a number of trees 많은 나무들이죠 a number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죠 many many trees 그러면 many trees는 is랑 같이 놀면 안 되겠죠 there are many trees 많은 나무들이 있다 near the lake 호수 근처에 그래서 a number 2번에 1번은 a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앞에서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the number of cars is increasing 이었습니다 the number of cars are가 아니고 the number of cars is increasing 근데 a number of trees are 그러면 3/4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 학생들 중 4분의 3이 예를 들어서 뭐 8명 있는데 4분의 3이다 뭐 이러면 4명 있는데 4분의 3 해도 되겠네 4명 있는데 4분의 3이면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해야죠 they go on a field trip 학생들 중 4분의 3이 현장 학습을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field trip을 간다 they go on a field trip 그래서 분수 오브 복수명사죠. 분수 오브 복수명사는 they 취급해야 된다. Mr. and Mrs. Brown이 뭐한다? Stand 하고 있다. Stand in line. 줄 서 있다는 얘기죠. In front of a theater. 극장 앞에. 그래서 Mr. and Mrs. Brown은 어떤 뜻이냐? Brown 씨 부부죠. Brown 씨 부부.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stand in line. 그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A number of people A number of people은 many people하고 같은 뜻이니까 뜻은 많은 사람들이고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해야 되는데 왜 is가 와있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shouting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 다음에 half of the bananas 바나나의 절반이 are not sweet 어떻지가 않다? 달지가 않다 바나나 4개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달지 않다는 얘기는 2개가 달지 않다는 얘기니까 얘도 마찬가지 they 취급해줘야 된다 they are not sweet 그것들 달지 않아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students 그 학생들 중 나머지가 그 안만 길어도 they인데 왜 여기에 does가 들어있니 wear their school uniforms 그래서 남은 어떤 학생들은 뭐 하고 있어요 뭐 체육복 입고 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교복 입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의 일부겠죠 the rest of rest가 휴식이란 뜻 이외에 나머지란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너 둘 다 몇 명 있는데 두 명 있는데 둘 다 아니까 both겠죠. both A and B죠. both he and you. 안만 길어봤자 you죠. you. 너희들이 know. the answer of the problem. both A and B는 they나 복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소년들은 most of the boys죠 most of the 복수명사는 they 취급하니까 they play soccer after class most of the boys most of 복수명사는 they처럼 여기다 s 붙이면 안 된다 네, 학교에 30%의 학생들이 춤추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30%죠 아이고 30% of the students 안만 길어봐서 they죠 they like dancing이죠 in my school 나의 학교에 있는 30%의 학생들이 100명 중에 만약에 학생이 100명인데 그 중에 30%가 좋아하면 30명이 좋아하니까 they like dancing이라고 해줘야 되겠다 30% of the 그래서 percent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they like dancing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일치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thought that it would rain이죠 I thought that it would rain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다음에 she said
과거 시제죠. thought 위에 과거 thought가 과거니까 여기도 will의 과거형 would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She said 그녀가 말했다. That he had lunch at school. 그가 뭐 했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말했다. 말했던 게 과거니까 그가 학교에서 점심 먹었던 것도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he thinks 그가 현재 생각한다. That she 자 when she grows up입니다. When she grows up, when she grows up이 뜻이 그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란 뜻이죠. 그럼 그녀가 어른 되었을 때는 언제 시점이야? 미래 시점이겠죠. 그래서 will be prettier 되겠죠. He thinks that he will be, she will be prettier when she grows up.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법 설명했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when she will grow up 이렇게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배웠어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지금과 같은 현재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시제 일치라고 하니까 흔히 이걸 고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절대 골라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뭐 때문에 미래 시제 골라야 된다? When she grows up, 그녀가 어른 됐을 때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다? 미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미래 시제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쌤이 피곤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쌤이 언제 피곤하다고 언제 생각했겠어? 과거에 피곤하다고 과거에 생각했겠죠. I thought the Sam was tired 해야 되겠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예, 그녀는 그가 모형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게 과거죠. 그럼 만들었던 거 과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과거 또는 뭐가 돼야 됩니까? 과거 또는 될 수 있는 건 과거 또는 대과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she thought that he had made. 그래서 언제 생각했다? 과거에 생각했다. 그 이전에 모형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과거를 선택했네요. 그녀는 브라이언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게 과거니까 지을 수 있는 것도 과거야죠. 그래서 she thought that Brian can build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는 can build 하면 안 되고 could build the house. 그래서 thought가 과거니까 can을 쓸 수가 없고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써야 됩니다. 시제 일치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숙제 안 하면 다음 시간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그 숙제를 하고 갈 거야. 그 다음에 I couldn't believe 나는 뭐 할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That 엄마를 위해서 저는 엄마를 위해서 린다가 뭐 했다? 설거지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I couldn't believe that Linda had done이겠죠. Linda had done the dishes. 쓸까요? I couldn't believe that Linda had done the dishes for her mom. 나는 언제 믿을 수가 없었다? 과거에 믿을 수가 없었대요. 린다가 뭐 했었다?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현재 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과거 시점에 뭐 할 수가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믿을 수 없었다가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언제 했다는 사실을 대과거에 뭐 했다는 거? 설거지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린다가 했다는 사실을 어느 시점에 믿을 수가 없었다? 과거에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에 현재 시제 이런 게 오면 안 돼. 현재나 미래 시제는 올 수 없다. 여기에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다 해석하면 뭐 여기다 쓸까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가 늙은 사람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도울 만큼 충분히 친절하다고 생각 도와줄 만큼 충분히 친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나는 생각한다. I got think 한다 이 말이죠. That 있나? That 있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친절하다. He is kind enough to help the old. 하면 되겠죠. I think that he is kind enough to help the old. 여기도 the old 아까 설명했던 그거 있죠. 뭐 플러스 뭐 더 플러스 형용사죠. 그래서 the old 대신 뭘 쓸 수 있다. Old people 쓸 수 있는 거죠. I think that he is kind enough to help old people. 나이 드신 분들만큼 나이 드신 분들을 to help 할 만큼 kind enough 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거 현재 시점이니까 그가 현재 친절할 수 있겠죠. 뭐 여기에 뭐 올 수 있는 건 모든 시제 다 여기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여기에 모든 시제가 모두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뭐 과거에 친절했다고 난 지금 생각한다. He was kind도 되고 He is kind도 되고 He will be kind도 되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다. 다음 문장에 시제를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우리가 언제 안다? 현재 안다. That something happened. 뭐 했다고? 뭔 일이 생겼다고? 언제 생겼다고? 과거에 발생했다는 사실, 뭐 어떤 일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고 있다? 현재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아까 전에 5분 전에 뭔 일이 생긴 거 지금 알고 있어. 근데 얘가 과거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얘가 한 단계 과거로 갔으니까 얘도 더 한 단계 과거로 가야 되겠죠. 그럼 과거에 한 단계 더 과거는 대과거니까 that's something 대과거 시제의 형태는 had happened 하면 되겠죠. We knew that something had happened. Had 플러스 PP에서 대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 뭔 일이 생겼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고 있던 시점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시제로 가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she thinks 그녀가 현재 생각하죠. That she did her best. 그녀가 뭐 했다? 최선을 다했었다. 무슨 시제에 다했다? 과거 시제에 다했다. To pass exam 뭐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녀가 과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과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녀가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한다는데 이게 과거가 됐죠? 현재가 과거가 되면 과거는 뭐가 돼야 되겠다?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that she had plus pp니까 had done her best to pass the exam. She thought she had done her best to pass the exam. Had plus PP에 대과거 시제로 가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Cindy says, Cindy가 현재 말하죠. That she has lived. 그녀가 현재 완료 시제로 살았다고. 현재 말합니다. 그녀가 현재 완료로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 현재가 과거가 되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로 여기 오면 되겠죠. 그래서 that she had lived here since 2012.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로 현재가 과거 주절의 시제가 현재가 과거가 되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 has lived는 had lived로 형태가 바뀌어서 오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일치의 예외에서는 뭐 어떤 내용 다뤘습니까? 어떤 팩트에 대한 얘기죠. 팩트 과학적 사실, 뭐 팩트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resent 팩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historical 팩트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사실인 거, 현재 사실인 것과 역사적 사실인 거. 현재 사실인 경우에는 주저의 시제와 관계없이 늘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현재 사실이냐, 어떤 표현이 현재 사실이냐 했으면 그 중에 속담 같은 것들, 속담 같은 것들 현재 사실이라고 친다 했죠. 속담이라든지 그 다음 과학적 사실,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달이 지구를 뭐 주변을 공전한다,
뭐 그다음에 지구의 자전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는 뭐 일치 자전 주기 참 지구의 자전 주기와 그다음에 달의 자전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사실이죠. 어떤 사실.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뭐 에디슨이 전구를 몇 년도에 발명했다 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몇 년도에 발명했다 이런 것들 역사적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 시제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told us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그래서 그가 우리들에게 무슨 시제 얘기했다? 과거 시제 얘기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뭐 했다? 1495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 중에 뭡니까? 이거는 historical fact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항상 과거로 표현한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 그 다음에 she believed. 그녀가 뭐 했다? 언제 믿었다? 과거에 믿었죠. 그럼 원래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여기에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아니면 대과거가 되는데 여기에 하고 싶은 얘기가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뭘 얘기하고 있어? 속담 얘기하고 있죠. 그럼 속담은 뭐 취급한다? 현재 시제 표현해야 된다. 주절의 시제.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달라요. 앞에서는 이 바로 앞에 포커스에서 연습 문제에서는 과거 시제면 여기에 과거 아니면 대과거가 와야 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속담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와 관련 없이 자신만의 시제를 사용한다. 속담이기 때문에 팩트 취급한다.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 Jack said. Jack이 과거에 얘기했습니다. That he takes a walk죠. Every morning. 잭이 말했는데 말한 건 과거야. 근데 과거에 말했던 게 그가 언제도 지속하는 습관, 현재도 지속하는 습관을 과거에 말했을 뿐입니다. 현재도 지속하는 습관은 잭이란 사람에 대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앞에서는 과거 아니면 대과거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의 습관을 얘기하니까 잭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 알맞은 형태로 해라. 그럼 뭐 I asked. 내가 물어봤는데 무슨 시제에 물어봤냐면 과거에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 첫 기차가 언제 뭐 하는지를 언제 출발하는지. 나는 그에게 첫 기차 언제 출발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에는 뭐 아니면 뭔데?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와야 되죠. 근데 내가 물어본 내용이 첫 기차가 언제 출발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기차가 언제 출발하는지를 물어본 건 뭐 체크야? 팩트 체크 해본 거죠. 팩트 체크. 그쵸? 맞습니까? 팩트 체크 한 거니까 여기에 과거일지라도 여기에 들어갈 시제는 뭐다? 현재 시제죠. 그래서 여기 뭐가 와야 되겠다? leaves가 와야 되겠죠. When the first train leaves. 언제 첫 기차가 출발하는지를 물어봤다. 내가 물어본 건 과거지만 내가 물어본 사실이 뭐다? 사실 확인이죠. 사실 확인. 그래서 여기에 뭐 left 같은 거라든지 head left와 같이 과거라든지 head left에서 과거 완료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방금 거는 뭐냐? 뭐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나는 그에게 첫 기차가 언제 출발하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에게 그 기차가 언제 출발했는지를 물어봤다. 자, 이거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팩트 체크를 했죠. 첫 차 출발 시간을 확인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언제 있었던 사실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위에 거랑은 다르게 밑에 인풋에는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왜 이래? 한 명이 집어들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I asked him when the train had left. 그래서 내가 물어보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가 과거니까 여긴 대과거 가져야 되겠죠.
근데 도대체 여기는 왜 leave냐? 아, 첫 기차가 언제 출발하는지 물어본 건 팩트 체크죠. 첫 기차에 대한 사실 확인. 그래서 어떨 때 이런 형태를 쓰고 어떨 때 이런 형태를 써야 되는 거냐?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뭐 할 능력 해석하고, 아 이게 뭔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CJH의 예외에 속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she told me, 그녀가 언제 무슨 시제에 말해줬다? 나한테 과거 시제에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걸프 전쟁이 took place 했다고 이 말이죠. 1991년도 그녀가 나에게 말해줬는데 뭘 얘기했냐? 걸프 전쟁이 1991년에 took place. took plac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happen의 뜻이죠. 발생하다. 그래서 1991년에 걸프 전쟁이 발생했다고 얘기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historical fact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거 시제를 항상 써야 된다. take의 관공형은 took이죠. 그 다음에 she didn't know, 그녀가 무슨 시제에 몰랐냐면 과거에 몰랐어요. that the French Revolution, French Revolution이 뭡니까? 프랑스 혁명이죠. revolution이 혁명이니까. 그래서 broke out이죠. broke out. broke out 뭐 뭔가가 막 폭발하듯 발생하는 거. 뭐 그러니까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happen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happen하고 비슷한데 좀 더 격렬하게 발생하는 어떤 뭐 갑자기 뭐 뭔가 뭐 터지듯이 발생하는 거. break out입니다. 1799년 1789에 발생했다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주절의 시제 과거와 관계없이 항상 과거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오케이, 그럼 she told me that she told me all that glitters was not gold.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자, 그녀가 나한테 뭘 말했냐?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라고 말했대요.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이거 뭐의 한 종류입니까? 속담의 한 종류죠. 속담. 그쵸?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는 saying의 한 종류죠. saying. 마치 뭐와 같은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하고 똑같은 속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지라도 속담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가 여러분들이 뭐다라는 거, 아 이거 속담이네 라는 걸 알아야지. 자, 앞에서는 여기 과거, 앞에 요 앞에서는 여기 과거면 여기 과거 또는 대과거가 와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여기 과거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틀리지 않은 문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틀렸어. 분명 여기 과거면 여기 과거 아니면은 과거 완료가 오면 시제적으로 마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 왜 이게 was가 아니고 is라 해야 되지? 얘기하는 내용이 속담이 속담. 그러니까 뭐를 얘기한 거다? fact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무슨 시제 써야 되는 경우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다. 그럼 속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he said, 그가 과거에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the earth moved around the earth, the sun. 그래서 태양이 뭐 주변을 이동한다? 태양 주변을 이동한다고 말했는데 이거 과학적 사실을 얘기했죠. 과학적 사실. 그러니까 여기 과거면 여기 과거 왔으니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과학적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여기 뭐로 고쳐야 되겠다? moves around the earth 라고 현재 시제 팩트 얘기하는 거죠. 팩트.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매일 피아노 연습한다고 말했다. 오케이. 누가 매일 피아노 연습? 그가 매일 피아노 연습한다고 말했답니다. 그가 말했던 시제는 뭐예요? 말했던 건 과거죠. 그쵸? 근데 그가 매일 피아노 연습한다는 건 언제도 사실이야? 현재도 사실인 걸 얘기했죠. 현재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말했다는 시제가 과거지만 주절의 시제는 그와 관계없이 팩트를 얘기하는 practices 해야 되겠죠.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practice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쓴다. practices the piano.
됐습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과거면 과거 또는 대과거 와야 된다는데, 오 이거 시제일치가 틀린 거 아니야? 아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어떤 습관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죠.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가 무슨 시제 말했어요? 과거 시제 말했죠? 뭘 말했어? 그가 어젯밤에 피아노 연습했다고 말한 거죠. 그럼 이건 언제 있었던 사실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과거니까 원래 배웠던 대로 과거보다 더 과거랑 어울리는 헤드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도대체 선생님 요건 그럼 왜 여기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입니까? 아, 그가 자신의 습관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없이 시제일치에 예외적으로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표현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그는 나에게 5 더하기 2는 7이라고 말했어요. 말했던 거 과거니까 he told me죠. that 5 더하기 2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5 and 2 해도 되고요. 5 and 2 합시다. 5 and 2 5 and 2 앞만 길어봤자 makes 해야 된다 했죠. 선생님 5 and 2인데요 이거 day 아닙니까? it이라고요. it makes 7 그것이 7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제가 과거지만 지금 뭘 얘기했다? 수학적 팩트를 얘기했죠. 수학적 팩트는 3년 전에도 5 더하기 2는 7이었고요 지금도 5 더하기 2는 7이고요 10년 뒤에도 5 더하기 2는 7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평서문의 간접 화법입니다. 이제 화법으로 지금까지 일치와 수와 일치 뭐 이런 것도 살펴봤고 이제는 화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이 말이죠.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자 화법이니까 지금 써있는 이거는 무슨 화법이에요?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이거는 간접 화법입니까? 직접 화법입니까? 그것도 대답하기 힘듭니까? 그가 그때 한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화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화법이라고 한다 했죠? 그럼 간접 화법을 여러분들이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직접 화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먼저 우리말로 먼저 바꿔보면 오케이. 직접 말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는 그가 그때 한가했다고 말했다를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누가 언제 어떻다고 말했겠어요? 내가 지금 한가해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문장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하고 똑같은 표현이 바로 뭐다?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He said, I'm free now 하고 똑같은 뜻이라고요.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He said, I'm free now. 맞잖아요. 그가 그때 한가했다고 말했으면 그 사람이 말했던 그대로면 나 지금 한가하다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 문장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장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왜 he가 I가 되고 왜 was가 am이 되고 왜 then이 now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오케이. Bill told me that he 뭐 일단 보겠습니다. 뭐 Bill이 나에게 말했다. That he 답은 had done이겠죠. That he had done the work the previous day. The previous day가 뭐였어요? The previous day.
빌이 나에게 그가 그 전날 그 일을 했다고 말했어요. 됐습니까? 이건 무슨 화법? 간접화법이죠. 그럼 얘를 직접화법으로 바꿔 쓸 수 알아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누가? 내가 언제? 어제 무엇을? 그 일을 뭐 했다?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죠. B 나에게 말했다. 내가 어제 그 일 했어. B 나에게 말했다. 그가 그 전날 그 일을 했다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Bill told me that he had done the work the previous day 하고 똑같은 말은 뭐였더라? Bill said to me I I did the work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하고 I did the work yesterday 하고 Bill told me that he had done the work the previous day 하고 똑같은 얘기죠. 여기에 시제가 과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다? 대과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he는 Bill이 나한테 말했는데 그가 했다는 얘기니까 내가 했어 라고 바뀌겠죠. 그 다음에 the previous day가 그 전날이니까 어제로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She said that she 그래서 이거 일단 해석 쓰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녀가 말했다 That 그녀가 The day before Very hard하게 뭐 했다? 그녀가 그 전날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So she said that she worked very hard the day befor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확하게는 여기에 뭐도 올 수 있느냐? 이거 형태도 가능하고요 뭐도 가능하냐? had worked도 가능합니다 얘는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간접화법이고 이거 직접화법을 바꾸면 그녀가 말했다 쌍따옴표 누가? 내가 언제? 어제 어찌 뭐했다? 뭐했어? 나 어제 엄청 열심히 일했어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she said that she had worked very hard the day before 하고 같은 말은 She said, 심표상담표 I가 뭐했다? Worked 했다? 어찌 했다? Very hard 하게 언제? Yesterday 됐습니까? The day before 하고 the previous day 하고 같죠? 그 전날이란 뜻이니까 어제 열심히 일했어 말했던 시점에 그 전날이니까 말하던 시점에는 어제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걸로 바뀌는 과정도 봐야 되겠죠. She said she had worked very hard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said that you 어쩌고 저쩌고 You said 네가 과거에 말했네요. That you 네가 피자를 뭐 했다고? 니가 니가 피자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과거니까 뭐 시간을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고 현재가 여기 있는데 말했던 게 과거죠 그렇다면 현재 완료는 올 수가 없겠죠 had made겠죠 you had made pizza 니가 피자를 만들었었다고 말했다 말하던 시점이 과거인데 그 시점보다 더 과거에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대과거엔 had 플러스 pp입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간접화법이니까 직접화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You said I made pizza 이랬겠죠 You said I made pizza 네가 말했다 나 피자 만들었어 이게 과거니까 had made 한 단계 더 말하던 시점이 현재 만들었으면 현재 시제일 텐데 말하던 시점에 이미 과거로 표현했으니까
관접합보로 넘어갈 때는 한 단계 더 과거 완료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거 만들라는 거네요. 오케이, Steve told them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일단 스티브가 그들에게 말했죠. 자, 대시 있는 거 보니까 간접화법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그렇죠? 이런 말 만들란 말이죠. 스티브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의 친구였다고. 됐습니까? 그럼 일단 얘를 일단 화법부터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화법으로 직접, 지금 간접화법인데 직접화법으로 바꾸면 스티브가 그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정답이 되는 부분 먼저 하면 스티브 told them that I was his friend 이렇겠죠. 됐습니까? Steve told them that I was his friend. 내가 그의 친구였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뭐라 그랬겠어요? 소개하는 표현 아니에요 이거? 뭐라 그랬겠어? 이렇게 직접 말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오, 아이가 this가 될 수 있네. 뭐하고 있으니까? 소개하고 있으니까. This is my friend. Steve told them. This is my friend. 이쪽은 내 친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화법은 우리말을 잘해야 돼요. 국어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he said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말 만들어요? 그가 뭐 말했네요. 과거 시제 그가 말했다. 뭐라 그랬냐? 그렇죠. 이런 얘기 했네요. 그가 새 전화기를 구입할 예정이었다고. 여기 be going to가 보이니까 얘 계획을 말한 거죠. 그가 말했다. 그가 새 전화기를 구입할 예정이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먼저 화법 전환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가 직접 말하던 그대로 바꿔서 하면 그가 말했다. 누가? 내가 새 전화기를 됐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됐습니까? 뭐 직접 화법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he가 said 했다. 쉼표 I am going to buy a new phone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이거를 지금 위에 있는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he said that he was going to buy a new phone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유튜브 텔레토비 뭐 구경하러 영화 보러 왔습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ne told him 어쩌고 저쩌고네요. 일단 얘를 가지고 간접화법부터 먼저 만들어 보면 Jane이 그에게 말했다. 뭐 헤드가 있고 히스 시스터가 있고 시가 있고 더 데이비포가 있고 대시 있고 맷이 있으면 누가 뭐 했다? 그녀가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났어요? 언제 만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인이 그녀가 그의 여자 형제를 그 전날 만났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제인이 어떤 남자한테 말했어요. 그녀가 만났어요. 누구를? 그녀의 여자 형제를 그 전날 만났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화법, 직접 화법으로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제인이 그래서 누가 만났어요? 누가 만났습니까? 내가 만난 거죠.
누굴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난 겁니까? 언제 만난 겁니까? 나 어제 니네 누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인이 어떤 남자한테 나 어제 니네 누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먼저 만들면 제인이 said to him. 그래서 어제 만났으면 여기 여기에 yesterday가 있으니까 이 동사의 시제는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뭐 했다? met 했다. 누구를? your sister를. 언제? yesterday. Jane said to him, I met your sister yesterday. 나 어제 얘 시스터 만났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간접합법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겠냐.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said to는 tell AB로 바뀐다 했죠. told him that Jane, 나만 길어봤자 she가 됐죠. 그녀가 그 다음에 만났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만났던 시점이 직접합법에서 현재니까 여기는 대과거가 되겠죠. had met. 그 다음에 your sister는 his sister. 그 다음에 yesterday는 the day before. Jane told him that she had met his sister the day before. 그 전날 만났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과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이 똑같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she가 I가 되는 이유, 그 다음에 had met이 met이 되는 이유, his sister가 your sister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야지 화법이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직접 화법을 이번엔 간접 화법으로 바꾸라는 거네요. 오케이. Bill said to his father, I'm sorry. 그래서 빌이 그의 아빠에게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먼저 우리말로 간접화법 만들어보면 빌이 그의 아빠에게 누가 어떻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어떻다라고. 빌이 남자니까 그가 죄송했다고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Bill said to his father, I'm sorry는 어떻게 될 거다? A에게 Bill을 말했으니까 Bill이 told 한 거죠. 누구에게? His father에게. That he was sorry.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가 that he was sorry로 바뀔 수밖에 없죠. 여기에 말하던 시점에 미안하다고 했는데 말했던 시점이 과거가 됐으니까 여기에 얘도 따라서 똑같은 시제, 말하던 시점에 동시에 같은 시점에 미안했으니까 여기 과거니까 얘도 따라서 여기에 현재였는데 과거로 바뀌고요. Bill은 남자니까 he로 바뀌고요. 됐습니까? 다음 거 Jenny said I will buy some flowers tomorrow. 됐습니까? 제니가 나 내일 꽃 좀 살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얘를 먼저 우리말로 화법 전환하면 제니가 말했죠? 누가 언제 뭐 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이렇게 말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텔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말을 했다가 아니고 그냥 무슨 말을 했으니까 say that를 쓰면 되겠죠. said that she 얘는 she로 바뀌겠죠. will by는 뭐가 되겠다? will by는 said가 과거인 걸 보고 would buy가 되겠죠. 그 다음에 sunflowers는 바꿀 이유가 없고요. tomorrow는 the next day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날 Jane said that she would buy some flowers the next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xt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뭘 쓸 수도 있었다? the following day.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 소리하냐. He said, I was at home yesterday. 그가 말했죠? 나 어제 집에 있었어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간접어법으로 바꾸면 누가? 언제? 어디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누구누구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say that를 쓰면 되겠죠. that 아 he인데 왜 she를 썼을까? he said that he. 자 여기에 이제 말하던 시점에 과거면 얘 만나고 과거 시제 만나서 대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had been at home the day before 하든지 the day before 대신에 the previous day를 쓸 수도 있었죠.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He said that he had been at home the previous day. 그래서 was가 had been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나는 어제 집에 있었어. 그가 집에 있었다가 돼야 되겠죠. He had been at home 대과거 시제. 말하던 시점에 현재가 아니고 과거니까 대과거로 가주면 되겠다. The previous day 또는 the day before 같은 거 그 전날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다음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이번 또 아까는 화법이 방향이 바뀌죠. 간접 화법으로 써있는 거 직접 화법으로 써보랍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쭉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했습니다. He told me that he couldn't forget me. 그가 나에게 말했다. That 그가 나를 잊을 수 없었다고. 오케이. 이렇게 간접 말한 거를 직접 말한 걸로 바꾸면 그가 나에게 말했다. 누구는? 나는 누구를? 너를 뭐 할 수가 없다? 잊을 수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he said to me I can't forget you 얘기했죠.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the best. 그렇습니까?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the best. 과거 시제 말했죠? That they had been the best. 그들이 had been이니까 됐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게 과거입니다. 근데 여기에 said가 과거인데 여기에 had been 썼으니까 말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최고였다 라고 말했다. 과거보다 더 과거에 최고였다고 무슨 시제? 과거 시제에 말했다 이겁니다. 말하던 시점보다 이전에 아 그때 왕년에 잘 나갔지 뭐 이런 얘기 했단 얘기죠. 왕년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이 직접 하는 느낌으로 바꾸면 누가 무슨 시제? 우리가 최고였지? 왕년에 최고였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the best를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they said 쉼표상 따옴표 we were the best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we were the best 과거 시제가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서 말하던 시점에 이미 과거면 화법 전달할 때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져야 되겠다.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말 써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그때 잘 나갔지를 과거 시제로 만나버리면 과거보다 말하던 시점이 과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최고였다고 말했었다 라는 had been the best. 오케이. 그래서 3번 He said that he had got married 3 years before. 됐습니까? 일단 우리말 먼저 간접화법 쓰면 그가 또 말했네요. 데디아를 그가 자 말했던 게 과거인데 여기에 had got married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가 무슨 시제에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뭐 했었다? 결혼했었다. 3 years ago 3 years before 3년 이전에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우리 말 그러니까 약간 영어스럽게 써본 거예요 해석을. 말하던 시점보다 3년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우리말 먼저 바꾸면 그가 말했죠? 누가? 내가 이렇게 말했죠. 나 3년 전에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그럼 he said that he had gotten married 3 years before 어떻게 바꾸냐? 누구에게 말한 거 아니니까 say that 절 said that 쓰면 되겠죠. that 그 다음에 나 이거 I 미안합니다. 쌍따옴표 쓰는 거네요. I 그 다음에 과거 시제로 바뀌었으니까 got married 그 다음에 3 years before는 3 years ago he said I got married 3 years ago 3년 전에 결혼했어. 그래서 3 years ago가 3 years before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가 말하던 시점에 현재 상황을 얘기할 것 같으면 현재 시제를 썼을 건데 말하던 시점에 이미 과거를 얘기했어. 근데 그 시점 자체가 과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간접합법 될 때는 과거 시제, 여기 보이는 과거 시제가 뭐가 되고 있다? had pp, 대과거 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3 years before는 3 years ago로 서로 바뀐다라는 거. 이게 이제 보통 평상시에 얘기할 때 맨날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간접합법을 바꾸면 3년 이전에 라는 뜻의 ago가 before로 바뀌게 된다. 됐습니까? 이건 평서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부터 슬슬 의문문 나오고 명령문 남았죠. 됐습니까? 의문문 나올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라고 했다. 무슨 문법 플러스 무슨 문법 플러스 무슨 문법. 일단 화법, 간접화법, 우리말로 간접화법, 직접화법 뭔 말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he가 I가 될지 you가 될지 이런 것들 내용 같은 것들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법이니까 지금 있는 건 전부 다 여기에 영어로 다 쓰고 나면 우리가 해석으로서 무슨 화법이 되는 거예요? 직접 화법 됩니까? 간접 화법 될 예정입니까? 얘들 다 쓰고 나면, 얘들 다 쓰고 나면 전부 다 간접 화법이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간접 화법만 다루는 게 아니고 무슨 화법도 다뤄봐야 된다? 직접 화법도 다룰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글 문장을 두 개씩 계속 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I asked her 어쩌고 저쩌고. 자, 일단 첫 단계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이 단어를 조합해서 무슨 말 하고 싶니 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다 쓰면 되겠죠. 그럼 뭘 물어봤냐? 그녀가 뭐 할 수 있는 if가 만약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죠. 지금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꿀 때 필요한 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고 그게 if나 whether라 했죠. 그녀가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죠.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직접 화법으로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뭐 얘 그대로 쓰겠죠. 이 부분은 계속 그대로 쓰잖아요. 오케이. 쌍따옴표로 뭐라고 물었겠어요? 누구는 너 인터넷 사용할 줄 알아?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럼 밑에 거 먼저 만들어보면 아이가 asked 한 거죠. 누구에게? her한테 쉼표 쌍따옴표 너 사용할 줄 아니? can you use the internet?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사용될 겁니다. 우리가 만들 문장에. 됐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에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직접 묻는 느낌 들기 때문에 동사 앞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가 필요하니까 여기 뭐 오면 되겠어요? if가 오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얘가 누구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어우 저 시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로 바꾸겠다? can이 아니고 can이 과거 시제 만났으니까 could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I asked 잖아요. I asked는
묻는 문장이 아니니까 여기는 이렇게 마침표 처리해 좀. 그러면 I asked her if she could use the internet or not.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에 if가 왜 와야 하는가?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죠. 이거 뭐 여기에 what이나 how나 when이나 where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yes, no question이라 하죠. yes, I can, no, I can't라고 대답했겠죠. 그런 경우를 의문사 없는 yes, no question,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인지 아닌지가 필요하고요. 이때 if 대신 쓸 수 있는 건 whether도 가능하다 했죠. I asked her whether she could use the internet or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두 문장을 모두 다 작문할 수 있어야지 내가 화법 좀 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he asked me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먼저 간접 화법부터 우리말로 복원합니다. 그가 나한테 물어봤네요. 뭘 물었냐? 뭐 about the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예, 여기에 헤드가 있으니까 무슨 시제에 가지고 있는지, 과거 시제에 가지고 있는지. 그가 나에게 내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꿉니다. 쌍따옴표에 있는 표현으로.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누구는 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아이고 자 여기에 얘하고 간접어법에서 얘하고 시제가 같으면 쌍따옴표 안에는 무슨 시제겠어요? 현재 시제겠죠.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뭐 이게 계속 눈에 쓰이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만들어보면 he가 asked 한거죠. me에게. 그래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any idea를 뭐에 대한? about the project. Do you have any idea about the project?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간접화법 만듭니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he asked me. 얘는 이제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죠. 그쵸? 이 속으로 들어가면 없어지겠죠. do하고 have가 만나면 뭐 얘가 did였으면 여기에 뭐 head가 될 거고 일텐데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얘가 말하던 시점에 현재였는데 얘가 무슨 시제 만났어요? 과거 시제 만났으니까 얘도 따라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I asked him은 묻는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마침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He asked me if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 or not. 그래서 he asked me if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가 Do you have any idea about the project?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 중에서 여러가지 방식 중에서 뭐 얘가 왜 some이 아니고 n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많이 해요. 자, 원래 n이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야? n이는 원래 정상적으로 n이를 쓰는 경우는 어떻거나 어떤 경우에 n이 씁니까? 어이구야 n이를 쓰는 정상적인 경우는 문장 속에 not이 있거나 또는 문장이 의문문일 때 쓰는 거죠. Do you have any money? 이러잖아요. I don't have any money.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앞만 살펴봐도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는 원래 문법적으로 any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는 게 원칙이에요? some을 쓰는 게 원칙이죠. 도대체 여기 왜 some이 아니고 any일까? 알고 봤더니 뭐다? 이렇게 뭐 하는 말이었다 원래? 뭐 하는 말을 뭐 하는 말로 바꾸는 거다? 직접 묻는 말을 간접 묻는 말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속에 뭐 있다? 이 속에 뭐 있다?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애를 썸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문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뭐 Cindy asked me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근데 말 안 들었었대. 자, Cindy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by him, by him이 있는 거 보니까 by him이 있는 거 보니까 그에 의해서네, 그에 의해서 뭐 내 집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냐면은 나의 집이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빌트 되었는지 안 했는지 신디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나의 집이 그 남자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직접 묻는 말로 우리말로 하면 신디가 나에게 물었다. 쉼표, 쌍따옴표. 누구네 집은? 누구네 집은? 너의 집은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여기 그는 왜 그대로 갑니까? 여기 안 나오자 제3의 인물이냐 계속해서. 뭐 했니? 이렇게 물었겠죠. 너의 집은 그 사람에 의해, 그 남자에 의해서 지어졌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면 직접 화법 먼저 만들면 신디가 asked 했습니다. 미이한테 쉼표, 쌍따옴표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하던 시점에 이 말하던 시점이 그 당시엔 현재일 텐데요. 언제 있었던 일을 묻고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묻고 있죠? 그쵸?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묻고 싶으니까 was it 뭐 your house 하면 되겠죠. your house 썼네요. house가 뭐 했니? built 했니? 누구에 의해서? by him? 이렇게 물었겠죠. was your house built by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화법 전환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Cindy asked me 의문사 없죠?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로 가겠죠? 그쵸? 그래야지 It was built라는 묻지 않는 어순 간접 의문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as는 자 말하던 시점에 과거였어. 근데 과거가 과거를 만났어.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되겠죠? 그럼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는 방법은 바로 얘가 뭐가 되면 된다? head 플러스 pp 대과거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r house는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my house had been built by him. Cindy asked me if my house had been built by him. Cindy asked me was your house built by him? 니네 집 그 남자에 의해서 지어졌었니? 그래서 직접 화법에서 직접 묻는 말인데 과거 시제니까 간접 화법에서 인지 아닌지 대과거가 됐어요.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대과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your house가 my house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니네 집 그 남자에 의해서 지어졌니? 라고 신디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나의 집이 그 남자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 도대체 뭐가 어색한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해봤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asked to me 뭐 이거는 됐습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He asked me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됐습니까? 그럼 얘도 이제 화법 전환 지금 있는 건 간접 화법이죠. 간접 화법 우리말 해석 쓰고 그 다음에 직접 화법 우리말 쓰고 직접 화법 영어도 써보겠습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게. whether I would wait where I would wait. 'For him. There.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거기서 그를 기다릴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이게 이 문장을 해석한 거죠. He asked me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would wait for him there.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직접 화법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느낌 그대로 살리면 누가
이 말이죠. 너는 뭐 할 거니? 누구를 어디서 이렇게 물어봤죠. 너 나 여기서 좀 기다려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단 얘기죠. 그가 나한테 내가 거기서 그를 기다릴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가 나한테 물었다. 너 나 여기서 좀 기다려 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밑에 거 먼저 하면 He asked me. 쉼표상 따옴표. 너 기다릴 거니? 너 기다릴 거니? 'Will you wait for me here?' 이렇게 됐겠죠. 됐습니까? 'Will you wait for me here?'가 간접합법으로 바뀌는 순서. 여기에 인지 아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Will you'는 묻는 느낌, 직접 묻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동사 앞으로 묻지 않는 'You will wait'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ill'이 'Asked' 쳐다보고 모습을 뭘로 바꿀 거고 'Would'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You'는 당연히 그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기다릴지 아닌지를 물어봤죠. 그 다음에 그가 날 기다려줄래 했으니까 그를 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거기에서로 바뀌겠죠. He asked me if I would wait for him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과 위의 문장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Will you wait for me here? If I would wait for him there or not. 내가 그를 위해서 기다려줄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asked her that he knew her.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 얘는 뭐가 틀렸냐. 여기에 그가 물어봤다 했습니다. 물어봤어. 누구한테? 그녀한테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 그가 그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물어봤다가 아니고 그가 그녀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얘가 if로 바뀌어야 되겠죠. He asked her if he knew her. 얘도 화법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He asked her if he knew her.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If he knew her. 그가 그녀를 아는지 아닌지. 그가 그녀에게 그가 그녀를 아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얘를 직접 합법상 따옴표 있는 걸로 바꾸면 자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뭐 실력 뭐 알겠습니다. 자 누가 내가 누구를? 내가 너 아나? 우리 아는 사이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가 그녀를 아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야 내가 너 알고 우리 아는 사이야? 그러면 이 직접 합법을 만들어보면 he가 asked 한 거죠. her한테 쌍따옴표. 내가 아나? do I know you? 이랬단 말이죠. Do I know you? 내가 너 아나?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 과정으로 가는 걸 잘 보세요. 이 문장으로 가는 거. 아이고야. 그럼 일단 얘가 인지 아닌지가 필요한 직접 의문문이죠. 그쵸?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이니까 얘가 if나 whether로 바뀝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속으로 들어가겠죠. 다시 묻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튀어나왔으니까 Do you know? Do I know? 했으니까 그럼 들어가면 형태가 안 바뀌고 사라져 버리겠죠. Do you like? 해서 사라지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He가 될 수밖에 없죠. 그가 한 말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말할 때 당시의 현재였으니까 얘 쳐다보고 뭐로 바뀐다? 과거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그녀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if he knew her or not. 그가 그녀를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이 파트는. 그 다음에 she asked me whether did I love 뭐야? 벌써 틀렸죠. 여기 왜 튀어나와 있어? 야 너 간접 의문문인데 왜 있어? 얘가 이속으로 들어가면 얘가 뭐로 바뀌겠다? loved로 바뀌겠죠.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OK.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해석 쓰고 직접화법, 간접화법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오케이.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죠? Whether I loved her. 내가 그녀를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그녀가 나한테 내가 그녀를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or not.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직접 합법 우리말로 먼저 바꾸면 그녀가 똑같이 나에게 물었다는 똑같죠. 쌍따옴표. 누구는 너는 누구를 너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바꾸면 she가 뭐 옆부분 똑같죠. 주절 부분은 똑같습니다. She asked me. 쉼표 쌍따옴표. 그래서 do you love me 이랬겠죠. 됐습니까? 얘가 이걸로 바뀌는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얘가 묻고 싶어서 튀어나왔어. 이 속으로 쏙 들어가면 안 바뀌는 데 말하던 시점에 현재니까 얘 쳐다보고 과거니까 you I loved her로 바뀌는 거죠. If I loved her or not. 내가 그녀를 사랑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아니, if I had가 아니고 loved her.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They asked me if I would join them tomorrow. 오케이, 뭔 얘기하고 싶냐? 뭐 그게 틀렸는 거 보입니까? 오케이. 얘가 틀렸죠? 뭐가 돼야 되겠다? 더. Next day가 돼야 되겠죠. They asked me if I would join them the day. 그 다음날로.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냐. 간접화법 우리말 해석 쭉 쓰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물어봤다. 뭐라고 물어봤냐. 내가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를. 그럼 이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그들이 나에게 묻는 느낌 그대로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어봤다. 누구는? 너는 언제? 내일? 누구랑? 조인할 거니? 라고 물어봤겠죠. 너 내일 우리랑 조인할래? 라고 물어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데이가 asked, 뭐 나에게입니다. 나에, 뭐 이거 고쳐야 되나? They asked me, 쉼표 쌍따옴표. 너 함께 할 거야? 너 함께 할 거야? Will you join 누구? Us, 언제? Will you join us tomorrow? 너 우리랑 내일 같이 놀래? 이랬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바뀌는 과정, 얘가 인지 아닌지로 바뀌고 있죠.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로 바뀌죠. 저 그 다음에 will join은 얘 쳐다보고 would join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어본 사람이 걔들이니까 얘 them으로 바뀌고 tomorrow는 여기다 보다시피 the next day나 the following day로 바뀌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화법을 또 바꿔 쓰라고 하네요. 일단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좀 여러분들 빽빽하게 좀 채워야 되겠어요. Susan said to me, did you stay here yesterday?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 쓰라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직접 화법 해석 쓰고 간접 화법 해석 쓰고 간접 화법 작문하면 되겠네요. Did you stay here? 너는 여기에 머물렀니? 어제? 너 어제 여기 있었어? 수잔이 나한테 말했다. 너 여기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묻는 말이니까 수잔이 나한테 말했다가 아니고 수잔이 나에게 뭐 했다? 물어봤다. 누구는? 수잔이 나한테 너 여기 어제 있었어? 라고 했으면 누구는? 내가 언제 거기에 뭐 했었는지 아닌지 머물렀었는지 아닌지를 언제 그 전날
두고에 똑같은 말이죠. 수장이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거기에 그 전날 머물렀었는지 아닌지를. 자, 여기 이번에는 직접 화법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간접 화법은 무슨 시제 낼 예정이다? 대과거가 되겠죠. head plus p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잔이 asked 한 거죠. me. 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죠. 인지 아닌지. if I. 자, 여기에 과거 시제니까 여기는 대과거 되기로 했죠. had plus pp. 그 다음에 here는 there로. yesterday는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수잔이 asked me if I had stayed there the previous day. 그 전날 had stayed 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확보 파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건 이제 풀면서 잘 정리해 주셔야지. 이 파트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제의 일치라든지 그 다음에 대명사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